한국해양대 생활관에서 일하는 조리원과 미화원, 경비원 등 현장직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기간에 현장직 노동자들은 동의를 받아 휴업수당을 50%만 받았지만 사무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넘기고 초과수당까지 받아갔고 승진과 승급에서도 사무직에 비해 현장직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대 생활관 측은 학교 측에 감사를 요청했고 상호 동의하에 고용 절차가 진행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